해남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군내 버스가 일부 노선을 결행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최근 6개월간 결행한 횟수만 97회에 달하는데 관리 검독을 해야 하는 해남군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군의 한 군내 버스 회사입니다. 해남읍과 황산으로 가는 버스 노선에서 운전사가 임의로 일부 구간을 운행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루 4차례 가운데 마지막 운행에서 손님이 없으면 종점에 가지 않고 도중에 운행을 멈춘 건데 무단 결행 횟수가 최근 6개월 동안 97차례에 이릅니다. 3번 우리가 발진을 하는데 4번을 다닌다. 진짜 아침에 필요한 시간에는 한 번 더 다니고 있다. 그것을 문제가 된 구간은 벽지 노선으로 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구간입니다. 보조금은 40여 개 벽지 노선과 12개 적자 노선에 대해 매년 24억 원 규모입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오면서도 해남군은 6개월 이상 이어진 무단 결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전수조사에 나서지 않아 무책임 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체육단상에 어차피 큰 거는 다 남아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뭐 그러긴 그래야지. 보조금을 받고도 벽지 노선 운행을 하지 않은 운수회사.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해남군.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만 줄줄 세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